오늘은 국내 최고 보안 등급인 핵발전소 내의 보안이 완전히 구멍 뚫린 상황을 고발합니다. 뉴스타파 취재 결과 방사선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한수원 직원들이 업무용 컴퓨터에 접속할 수 있는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용역업체 직원들에게 알려줘서 업무일지를 대신 작성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방사성 폐기물에 대한 배출 승인까지 용역업체 직원이 대리 결제를 해왔습니다. 실태 파악을 하고 있느냐는 뉴스타파의 질문에 한수원 측은 그럴 리가 없다는 한심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먼저 박중석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영광 핵발전소 내부에서 믿기 힘든 업무 행태가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뉴스타파는 정확한 사실 취재를 통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재구성했습니다. 지난해 8월, 영광 핵발전소 보건물리실, 방사선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곳입니다. 방사선 안전관리 용역업체 직원이 업무용 컴퓨터로 핵발전소 내부망에 접속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계정이 아닌 한국수력원자력 정규 직원의 계정을 이용해 접속합니다. 몇 초 걸리지 않아 핵발전소 내부망 접속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한수원 직원이 해야 할 핵발전소 방사선 안전관리 업무 일지를 작성합니다. SSE 이제 한수원 막내에서 HP 일지라는 걸 작성을 해요. 그 HP 일지로 영역사 직원들이 다 작성을 했습니다. 어떻게 핵발전소 내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뉴스타파 취재 결과 핵발전소 내부망 접속 계정과 비밀번호가 공유되고 있었습니다. 영광 핵발전소 내 방사선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한수원 직원들이 용역업체 직원들에게 자신의 계정과 비밀번호를 미리 알려줍니다. 전화 한 통화로 계정과 비밀번호를 공유합니다. 걔네는 쓰는 게 똑같고요. 이 번호만 0101 0101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용역업체 직원은 한수원 직원 계정으로 접속해 방사선 관리 업무 일지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방사선 안전관리 업무 가운데 발암물질인 방사성 폐기물 배출의 승인 허가까지 용역업체 직원들이 대리 결제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방사성 폐기물 배출의 최종 허가 승인권을 갖고 있는 한수원 간부 직원의 계정과 비밀번호까지 공유된 것입니다. 비밀번호, 로그인. 이 모든 과정은 한수원 간부 직원들의 동의와 묵인하에 진행됐습니다. 그렇다면 한수원 직원이 직접 해야 할 결제 업무 등을 용역업체 직원에게 맡긴 이유는 뭘까? 용역업체 직원들은 방사선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한수원 직원들이 업무에 능숙하지 못해 자신들에게 관련 업무와 결제 진행을 부탁했다고 말합니다. 새로 온 한수원 직원이 이 판단이 맞는지 틀린지 구분하기 힘드니까 계속 근무했던 용역사 직원보다 판단을 하라는 거죠. 한수원 직원이 판단을 제대로 못한 상황이 되면은 용역사 직원이 판단을 해서 해달라고 공유를 해준 거죠. 또 한수원 간부가 일찍 퇴근하는 등 자리에 없을 때도 용역 직원이 업무를 대신 처리하기 위해 계정과 비밀번호를 공유했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순환으로 해서 계속해서 업무를 영광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관리 업무 같은 경우는 능숙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용역사 직원들한테 맡기는 거예요. 훨씬 빨리 끝나고 정확하고. 한수원 내부 규정을 보면 업무일지 작성은 물론 방사성 폐기물 배출의 허가는 반드시 한수원 직원이 결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핵발전소 안에서 이런 규정은 전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그것과 관련해 이 한수원 본사에서 알고 있나요? 아이디 패스워드가 공유됐다는 거. 저기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못 드린다니까요. 아니요. 그러니까 본사에는 알고 있는 거군요. 이거는 기다 아니다라는 것은 재판에서 그 판단할 문제지 저희가 할 수가 없어요. 그건. 한수원 측은 내부 보안 강화를 위해 한 달에 한 번꼴로 직원들에게 컴퓨터 접속 비밀번호를 재설정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이들은 아무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한수원 직원과 용역업체 직원들은 이런 식의 전화 통화를 통해 바뀐 비밀번호를 쉽게 공유해왔기 때문입니다. 걔네는 쓰는 게 똑같고요. 이 번호만 0101
있을 거 아니야. 0101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른 핵발전소의 사정은 어떨까? 뉴스타파는 어렵게 고리 핵발전소 내부 용역업체 직원을 만나 증언을 들었습니다. 고리 핵발전소 역시 오래전부터 용역업체 직원들이 한수원 직원의 내부 컴퓨터 접속 계정과 비배번호를 공유하면서 한수원 직원을 대신해 방사선 안전관리 업무를 해왔다고 털어놓습니다. 우리가 영광보다 심할 거예요. 그 업무일지 말고도 대신하는 업무가 많아, 우리가. 한수원 직원들 업무를 왜 우리가 해야 하냐고. 아무튼 그거 대신하려면 한수원 직원 아이디랑 비밀번호로 들어가야 하니까 당연히 알고 있죠. 결국 지난 수년 동안 적어도 영광과 고리 핵발전소 두 곳에서 용역 직원들에게 내부망 접속 계정과 비밀번호가 공유되고 대리 결제까지 이루어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한수원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 핵발전소 내 보안 규정은 철저히 무시된 겁니다. 단계별 책임이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단계 단계에서 그 각각 책임에 맞게 확인을 하고 결제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무너진 상태이면 어느 단계에서 이게 문제가 생겼는지 확인할 수 없고 책임도 불분명해지고 그리고 실제로 이런 허술한 뭐랄까 관리 실태가 결국은 안전문화의 실종, 안전사고 이런 것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뭐 예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죠. 사정이 이런데도 한수원 측은 실태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뉴스타파가 취재에 들어가자 한수원 관계자는 그럴 리 없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원칙적인 답변만 내놨습니다. 일단은 모르시고 계신 거죠. 아직 확인을 안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현재는 그렇다고 봐야죠. 규정상에서는 조금 어긋나 있더라고요. 그럴 겁니다. 저도 확인해보지는 않았지만 상식적으로 보건대. 우리나라 핵발전소 안전을 책임진다는 원전 당국의 현주소입니다. 뉴스타파 박중석입니다.